자, 오늘은 이제 9장입니다. 재활 미는 가 사지 유지요 불가 사지진이라. 해석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는, 즉 민중은, 즉 백성들은, 일반 평민들은 가, 가에다가 옆에 동그라미를 조그맣게 쳐보고 밑에 불가 두자 있지요. 가, 불가. 오케이. 가는 뭐뭐 할 수 있고 불가는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드린 거죠. 그럼 뭐예요? 미는 가 사 유지요. 백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유지,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지. 그러니까 말미암게끔 할 수는 있어도 불가 사 지진이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이치를, 그 원리를 알 수 있게 할 수는 없다 이거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똑같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토를 띄워주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이다 라고 풀어는 줄지언정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를 다 해줄 수는 없는 거라. 결국엔 어디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아, 왜 그렇지? 해서 나중에 터득을 해야지. 미는 가 사지 유어 시리지 당연히 거기도 사지라는 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 사지 이렇게 그 세 글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 사지 밑에 가서 불능 사지 이렇게 쳐보세요. 그 반대 개념이야. 백성들은 사지 즉 그들로 하여금 유어 시리지 당연히 이지 당연 할 때 당연 거기다 동그라미 점을 쳐보세요. 당연.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있는 당연이 아니라 소이연 세 글자에다 체크를 해보세요. 옆에다 소이연. 당연은 우리 당연하다 그렇게 쓰지요. 마땅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뭐 이유를 따지고 할 것도 없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소이연은 소이연이라는 말은 그 근원, 왜 그렇게 되는지가 소이연이야. 이치를 따지는 거야, 그거는. 당연은 드러난 모습을 그대로 실천할 뿐이고. 그러니 미는 가 사지 유어 시리지 당연히. 백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시리지 당연. 이 이치의 당연한 대로 유, 말미암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쩌다 있자는 그러나지요. 그러나 불능 사지 지기 소이연이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소이연을 알게 할 수는 없더라. 이 말이 쉽진 않아요. 소이연이라는 말이 쉽지가 않은 말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고 아주 깊이 들어간 말씀이에요. 그 일반 사람들한테 다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치까지, 그 원리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지도자의 위치에 가게 되면 큰 원리를 본인이 먼저 터득을 하고 그 길로 이끌어갈 뿐이란 말이죠. 이끌어 가다 보면 그 길로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아하 저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서 깨우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게 일반 평민들이고 일반 대중들이에요. 어제도 음악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지만 유행가라는 것은 그냥 일반 대중이 부르는 음악, 듣는 음악. 근데 진짜 음악은 어제 배웠지만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기르는 거랬잖아. 즉 안정, 내 성정을 이렇게 편안하게 기르는 것들. 근데 그걸 모르지. 그냥 막 이렇게 흔들어대고 부르지. 뒤 넘겨보세요. 정자왈 성인이 설교에 정자 말씀에 성인이 설교에 가르침을 베풀 적에
부적에 비불욕인으로 비불 이게 두 글자가 돼 있지요. 불욕하면 하고자 하다, 불욕하면 하고자 하지 않다. 앞에 비자가 있으니까 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요. 비불욕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가유이 호효야로되. 이 밑에 있는 유자는 입부변의 유자가 있지요. 그래서 이 유자는 깨우칠 유자야. 말로 설명을 해서 깨닫게 해주는 깨우쳐줄 유자예요. 근데 가유야. 가유라는 건 뭐야?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깨우쳐주고자 하는 거지. 그게 가유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효자도 깨달을 효자예요. 그죠? 새벽 효자도 되지만 깨달을 효자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호는 저렇게 저기 문을 한번 보세요. 문이 저렇게 하나인 문을 호라고 해. 집호자. 문이 두 개 있는 것이 문문자야. 쌍문. 근데 예전에 일반 백성들의 집은 거의 다 문이 하나짜리야. 이해가 되세요? 대문, 큰 궁궐문 이럴 때만 쌍문이지 거의 일반적으로는 문이 하나였다고. 그래서 여기 가호라는 말이 있는 거지. 집가자, 집호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불욕인으로 가유이 호효야로되. 즉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로 깨우치고 그 사람이 알게끔 하고자 한 것이 아닌 게 아니여. 그죠? 성인이 가르치시고 싶을 땐, 가르침을 베풀 때는 사람 사람마다 다 일깨워주고 싶어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야. 그러나 불능 사지지하고 그러나 능히 그들로 하여금 그 원리를 알게 하지는 못하셨고 사람 사람마다 어떻게 다 원리를 알게끔 할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했는가? 단능 사지유지이니 다만 능히 사지유지 그들로 하여금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로 따라오게끔만 하셨으니. 이해가 되세요? 성인의 가르침은 일반 사람들이 아, 그 길을 따라가면 큰 탈이 없구나. 저렇게 하는 게 옳구나. 이 정도만 가르쳐줬지 실제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치와 원리를 정확하게 다 사람 사람마다 다 가르쳐주지는 못하신단 말이지. 인력도 부족하고 그죠? 사람에 따라 능력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야괄 그런데 만일 성인이 불사민지 즉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는 그 이치를 하나하나 다 깨우쳐주지는 못할 망정 그 길로 따라오게 하신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말처럼 한다면 병폐가 있다는 거지요. 만일 성인이 불삼인지 백성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 이치를 다 본인이 생각하고 더 연구해보고 하면 이치를 알 수 있는 건데 아 그게 아니라 성인은 원래 가르칠 때 사람들한테 모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만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이에요. 신은 이것은 후대의 조사모삼지 술야니. 조사모삼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지요? 조삼모사라고 알고 있지. 본래는 조사모삼이 맞지. 왜 그래요? 이게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원래 이제 장자 내지는 그 여기 있는 열자라는 그 사실은 노장사상 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원숭이한테 도토리를 주는데 원숭이들이 참 모아놓고 얘들아 배고프지?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밥 주는 줄 알고 좋아했단 말이지. 그때 이제, 근데 올해는 도토리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부족해서 그런데,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 때, 아니,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 때 네 개를 주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막, 원수들이 고를 부렸다는 거지.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 때 세 개 줄게. 그러니까, 야! 하고 박수 치고 좋다겠다는 거야. 똑같은 건데, 이게 바꿔가지고, 술수를 쓰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네 개, 저녁 때 세 개, 조사, 모삼. 근데 지금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성어는 조삼, 모사, 이렇게 성어가 돼 있죠. 어차피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라. 눈속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다 할 수 있는 이치를 이렇게 가르쳐 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 길로 그냥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면 되는 건데, 본래 성인이 사람을 가르칠 때, 에이, 저 사람은 IQ가 부족하니까 모르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신 거는 아니단 말이지. 응?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기, 성인지, 심화. 어찌 조사모삼식으로 한다면 성인의 참된 마음이시겠느냐. 성인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재활미는 가사유지코 불가사지지니람. 미는 가사지유어시리지 당연히 이불릉사지지기소이었냐람. 정자왈성이니 설교에 비부력이니로 가유이호효야로되 연이나 불릉사지지하고 연이나 불릉사지지하고 단능사지유지니. 거기 있는 끝에 있는 이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뭐뭐 할 뿐이니 이런 뜻이에요. 야괄성이니 불삼인지즉 시는 후세 조사모삼지술련이 기성인지심호암.